지집 누름적입니다. 재료 손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손질 먼저 해볼게요. 도라지는 앞에 뇌두 부분을 잘라주시고 안에 상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6cm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두꺼워서 두 개가 나온다면 다른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나온다면 당연히 똑같이 6cm 잘라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도라지는 잔뿌리가 많으면 살짝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칼금을 살짝 넣어서 손톱이나 칼을 이용해서 껍질을 잃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껍질을 얇게 옆으로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껍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손톱이 없으면 네, 칼 이용해서 껍질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벗겨서 사용을 해주세요. 자, 보풀하게 생기게 긁으시면 안 되고요. 또는 필러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그란 부분을 깎아내고 6 곱하기 1 곱하기 0.6으로 두 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껍질 부분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 껍질 깎고요. 자, 그 다음에 반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대칭되게. 자, 반으로 자르고 양쪽으로 잘라서 1cm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부분 두꺼운데 이렇게 포떠가면서 0.6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사이즈를 두 개 만드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다시 1cm 동그란 부분 깎아서 0.6cm 사이즈가 조금 안 맞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도라지 두 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당근입니다. 당근도 도라지랑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 껍질 벗겨 사용합니다. 1cm 그 다음에 0.6cm. 자, 당근도 두 개 필요한데요. 당근이 오래 익히면 부서지고 많이 익히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한 4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파입니다. 실파는 6cm죠. 자, 6cm 동일하게 잘라주시고 실파는 밑간이 있었습니다. 밑간 소금참기름이에요. 그래서 볼에 넣고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조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기둥 제거하시고 수분이 많으면 수분 제거 면보로 해주세요. 면보로 꾹 짜서 물기 없애주시고 표고도 역시나 6cm가 나와야 됩니다. 갓까지 쭉 펴서 6cm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1cm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표고가 두껍다면 이 기둥 부분 하얀 부분을 포떠서 0.6으로 성형을 합니다. 뭐 하나가 두껍거나 얇으면 그 사이가 안 익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만들어줍니다. 고기는 만약에 두께가 두꺼우면요. 한 0.5나 0.6 정도로 포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두들기면 얇아지고 다시 익으면 두꺼워지니까 너무 얇게 포를 안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맞추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익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8에서 9cm 정도까지 합니다. 힘줄이 많으면 9cm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반 정도로 한번 포를 떠볼게요. 떠서 넘기고 그 다음에 칼등으로 두들겨서 고기가 줄어들지 않게 칼등으로 두들겨 주시고 힘줄이 있으면 칼끝으로 콕콕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1cm 정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0.8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도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념해 보겠습니다. 표고와 고기 밑간이 있는데요. 간장, 설탕, 참기름, 표고 양념이고요. 그 다음 고기는 간장, 설탕, 파마늘, 후춥기, 소금, 참기름입니다. 두개 하는데 약 한 큰술 좀 안 되게 들어가요. 재료 보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설탕, 네. 그 다음에 간장은 설탕이 2배쯤, 네. 자, 그래서 간장 반 큰술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참기름 살짝.
그렇게 해서 표고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양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자, 파마늘, 그 다음 깨 물기 없는 손으로 부셔주시고 검은 후춧가루, 그러면 간장, 설탕, 파마늘, 후추, 깨소금, 참기름입니다. 그래서 고기 양념을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와서 고기 이렇게 촉촉하게 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고기랑 표고 밑간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랑 당근을 한번 데쳐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이제 도라지 데쳐보겠습니다. 도라지는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약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데쳐줍니다. 혹시나 시험 볼 때 시간이 없으시면요, 같이 데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데쳐주세요. 데치고 나서 찬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한번 볶을 건데요, 거의 냄비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도라지는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데쳐주었습니다. 당근도 데치고 찬물에 한번 헹구었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휘어볼게요. 네, 잘 데쳐졌어요. 재료들 볶아보겠습니다. 기름을 약간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도라지 하얀 거부터 볶아줍니다. 이미 데친 거기 때문에 볶아서 빨리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근도 한번 데쳤죠. 자, 볶을 때 불은 약한 불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은 여유 있게 지금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표고 볶겠습니다. 표고는 양념이 스며들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추가로 더 두르시고요. 기름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소고기는 그대로 일자로 올려놓으시고 약간 지그시 눌러주면서 속까지 익혀줍니다. 자, 고기가 다 익어서 꺼내겠습니다. 자, 치즈 노른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같은 색은 떨어뜨려 놓으시면 됩니다. 꼬지에 더 잘 들어가라고 기름칠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도라지 꽂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표고 꽂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파 녹색 위주로 꽂아주시고, 혹시나 부족하거나 파란 부분이 조금 힘이 없다면 하얀 부분도 같이 꽂아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실파 쪽파는 익으면서 사이즈가 조금 줄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보다 조금 더 넓게 한 1.2 정도까지 꽂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실수가 익힌 후에 꽂아야 되는데 생고기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파는 안 볶아요. 그래서 안 볶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고 나서 이제 밀가루 계란 입혀줍니다. 지짐누름적에서 계란은 노른자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끈기가 잘 풀리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윗면이에요. 네. 표고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꼬지가 조금 길어서 제가 부러뜨려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밀가루 바르고 양쪽 다 바르시는 거예요. 대신 윗면은 조금 더 많이 털어주시고 밑에는 조금 덩어리지게 해주시고 하시면 재료들이 서로서로 잘 붙을 겁니다. 자,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겠습니다.
자, 지진 누름젓할 때 후라이팬 다시 한번 닦아 사용해야 되겠죠. 고기 썼으니까요. 기름 코팅 다시 한번 해주시고 계란. 자, 그 다음에 사이사이 붙으라고 계란을 약간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묻히고 다시 덩어리 털어서 계란물 골고루 묻혀주세요. 골고루 묻히되 윗면은 조금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더 이쁘잖아요. 재료들이 다 보이고. 너무 계란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적당히.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조금 엉겨 붙으라고 계란을 조금 더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지지면서 이렇게 한번 수저나 주걱으로 한번 눌러줍니다. 자, 다 익은 지진 누름젓은 꺼내겠습니다. 계란만 익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은 후에 꼬지를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 식은 다음에 꼬지를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돌리면서 재료가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꼬지를 돌려서 빼줍니다. 지진 누름젓은 두 꼬치 제출하셔야 되고요. 모든 재료 다 익어야 합니다. 익은 후에 꼬지에 꽂아주시고 꽂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두 꼬치가 같은 색 배열로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지진 누름젓 완성되었습니다.